두 번째 생일을 맞은 24개월 강문준. 하나뿐인 제 아들입니다. 아이고, 예리하고 재밌는 거 봐. 아이고. 나날이 늘어가는 아들의 애교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에겐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매일 아침 8시 일상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저와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문준이. 진짜 정신없어 엄마는. 아이고, 아빠. 출근 준비는 시작도 안 했지만 전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하루 다 끝난 것 같아. 힘들어요. 챙길 건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신없이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질주를 시작합니다. 출근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이제부터 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되게 예뻐지셨네. 아빠랑 많이 다르네. 표정이 확 다르시네. 확실히 요즘 꾸며야 돼. 싱글 같은데? 집 밖을 나서고 나면 치열한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24시간 교육열로 뜨거운 대치동 학원가. 워킹맘인 저는 7년차 대치동 수학 강사입니다. 두 수에 뭐를 곱해줘야 돼요? 0.08. 일을 할 때면 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해보세요. 애들이랑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거는 애 키우면서 또 얻을 수 없는 그런 성취감인 것 같아요. 요렇게 나도 되고. 일은 저에게 행복 그 자체죠. 하지만 워킹맘인 제 마음 한켠은 늘 무겁습니다. 근데 마음은요, 하루도 이제 편할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애는 엄마가 꼭 키고 키워야 된다. 나중에 엄마 키운 애랑 엄마가 안 키운 애랑 다르다. 주위에서 이제 사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주위의 육아 간섭.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배가 됩니다. 다 지나간 소리로 하는 소리긴 한데 그냥. 나중에 진짜 맞아. 저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그걸 뭐 우리는 모르나.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퇴근해서 아이를 만나는 일이죠. 강문준, 문준아, 안녕. 준아. 아이를 온전히 케어 못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 잘 입었어? 옷 갈아입었대? 민준아 오늘 뭐 했어? 아이크림 먹었어 오늘? 고만 내기 시작. 하루 12시간 이상 저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문준이. 퇴근해서 아들을 만나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최선을 다해 놀아주지만 피로는 계속 쌓여가죠. 그러니까 엄마는 막 와서 지금 옷만 갈아입고 그냥 또 같이 놀아. 화장도 못 지우고 지금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막 열심히 놀아주게 돼. 주위의 간섭, 아이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게 절 압박합니다. 석 달 전 문준이가 다치고 나서 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막 좋아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놀다가 침대 모서리에 이제 이가 이제 이렇게 반쯤 밀려서 이를 발치하게 됐어요, 앞니를. 아이가 이제 저희 둘을 보면 너무 흥분을 하니까 밤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하죠. 이가 이제 앞에 없는 상태고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잠깐만, 왜 이러지? 아이가 아프거나 짜증을 내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그런가 하고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낸다는 것. 이건 제 욕심일까요? 일단 저는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일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아이에 대해서 일단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큰 게 고민이고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좀 일을 하고 집안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에 큰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워킹맘들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 싶고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